오늘은 드론 회사 사람들이 태안으로 출장을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태안 머니방대단 드론 시연회 친구들 환영합니다. 날씨가 좋네요. 그래도 봄 날씨가 저는 제일 좋아요. 아... 딱 이때쯤에 봄제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예. 긴장해야 되는 시즌이죠. 이 딱 공기가 나오면 제일 바쁜 시즌이네요. 이때쯤에서 이제 노는 빛깔이 많이 와 있네. 전국의 드론 업체들이 태안에 모였어요. 다양한 업체들이 준비 중이네요. 우리 부스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합차에서 짐을 내리고 부스 꾸미기를 시작해요. 오늘 시연회에 나갈 드론들이에요. 요즘 대세 H12 드론 조종기. 뭔가를 들고 오는 황 대리님. 선물 받았습니다. 뭐 받으셨어요? 이거 에어 빼는 기 자동으로. 오, 좋은 거 받으셨네요. 네. 테스트 해본다고. 네. 스윙이 쪽이나 FC 쪽 연결하면 스윙 컨트롤러를 해서 네, 에어를 할 수 있어요. 손에 누면 안 붙이고. 아~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 황 대리님. 이제 부스 정리도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네요. 세팅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여기는 판매를 뭐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뉴스에서 얘기하는 게 국민들한테 우리 제품이 어떤지에 대해서 홍보하는 또 최승희 영업이 영업 멘트도 살살살살 날려주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오늘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나온 업체들이 한 14건인가 15건인데 오늘 시험이 아무래도 업체가 많다 보니까 한 업체당 한 10분 정도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시연을 한다고 합니다. 시연을 아무래도 제일 빨리 하는 게 제일 빨리 하는 게 좀 있으면 리스트를 준다고 해요. 이게 집에 뽑기면 참 좋을 텐데. 그 시각 이미 상담 중인 황 대리님. 아, 진짜 오자마자 바로 위치 팔아버리네. 어떡하죠? 퇴근각. 네, 정리하시죠. 시연 순서 리스트가 도착했네요. 시연의 차가 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븐. 행운의 숫자 아닙니까? 오늘 시험. 네. 세상을 다해보시죠. 예. 그 여기 참 행사를 참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장 상황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였거든요. 바로 이제 오셨던 분 중에 하나가 배터리 충전기의 현장 충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현장에서 충전할 만한 컴팩트한 배터리를 찾고 있고 충전기를 찾고 있는 과정에서 1500 충전기에 관심을 보이셨고 가볍고 차량 가위에 들어갈 만한 수혜성이 용이하다. 네. 그리고 용량도 이게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발전기 용량 같은 게 4K, 5K 정도 되니까 효율이 한 80% 정도밖에 안 나와요. 4K 발전기 같은 경우는 충전기 두 대를 무리 없이 충전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다간 1500 충전기 절찬 판매 중 그 후에도 많은 문의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목님분들도 오셨어요. 다른 업체들의 기체도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착공 기체 그리고 항공 드론 SG 드론 그리고 디자인 솔비. 네, 제가 중학교를 솔비 중학교 나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특이한 드론들도 보이네요. 집회이사의 바이콥터 드론이에요. DJI사의 노원용 드론 T30. 그 밖에도 다양한 드론들이 모여 있는데요. 엄청난 크기의 초대형 드론들도 있고 드론뿐만 아니라 보트랑 헬기도 있네요. 이제 이곳에서 응원용 드론 시연이 열릴 예정이에요. 당연히 제가 자격증을 가져왔네. 하나 여기다 넣고 다니거든요. 아, 드론 뒤에다가. 드론 자격증을 자랑하는 황 대리님. 이제 본격적인 응원용 드론 시연회가 시작했어요. 첫 번째 기체는 메타 로보틱스의 기체네요. 다음은 천풍 기체의 시연. 이 기체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연막 장치로 방제를 한다는 것. 연막 장치는 처음 봐서 그런지 신기했어요. 이번에는 드론이 아닌 헬기의 시연인데요. 아직까지 헬기를 찾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기체는 엔진이 달려있는 하이브리드 드론이라고 해요. 엔진 소리가 들리시죠? 이제 저희 기체도 시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헤레스 16H와 EFT G616의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헤레스의 홍정석 대리입니다. 저희 헬스는 공용 드론 말고도 보험 그리고 서포트예요. 촬영용 기체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준비하는 업체인데요. 저희
왼쪽에 보이시는 기체는 페레스 라인업 중에 하나인 페레스 16H 양재통은 16L가 들어가 있고 50L 입체 슬폭이 통 호환 가능하며 펌프가 두 개 들어있어서 시원한 분사량을 자랑하는 기체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기체는 EFT 신형 시리즈인 G시리즈 610616 기체입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약재통을 뽑을 수 있는 보완이 가능한 구조의 방식이고 입재통도 방향이 굉장히 간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조립기체의 가장 큰 장점인 추후 정리나 수리가 용이하게 만들어진 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케레스 기체는 약재를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레스 16H26 이제 분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제 패턴으로 비행을 하고 있고 실제 방제 속도인 6m 파트 정도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분사하고 돌아오는 케레스 16H. 이제 610 모델이나 616 모델 같은 경우는 입재통이 20m로서 요소비료 같은 경우는 어제 들어보니까 한 군데가 다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일정량에 맞춰서 이걸 하셔야 되고 이 모델보다 더 큰 모델인 410 모델, 630 모델 같은 경우는 입재통이 40m로서 라인가스 한 군데 정도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기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G616의 입재 살포기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입재 살포가 진행 중인데요. 분사량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거의 10초 만에 3분의 2가량 되는 입재를 가능한 것입니다. 빠르게 임무 완수 후 귀환하는 G616. 시연 후 바로 EFT 기체를 문의해 주셨어요. 행사가 좀 마무리되면서 이제 기체들 나와가지고 그 사진 한번 근데 그 끝에 쪽이 안 돼요. 우리 행사에 끝에 사진 한 판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업체들의 드론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대표님 보여요? 거기 앉아있었나요? 시연회를 잘 마무리하여 즐거운 두 사람. 다른 회사 기체 보니까 어때요? 되게 재밌었어요. 제 말고도 다른 회사 모르겠어. 너무 좋은 감사합니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